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환상을 보니까 성전 그 제단 밑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 원어로 파악한데 졸졸졸 흐르다. 이렇게 계속 물이 흐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눈지방에서.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손을 잡고 가는데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서 건너라. 그래서 물을 건너가 보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찼다. 두 번째 똑같이 그렇게 했더니 무릎에 차고 세 번째는 허리에 차고 네 번째는 능히 건너지 못할 큰 물, 헤엄할 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경이 무슨 뜻이냐 해석한다면 성령 충만의 단계가 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발목에 찼다 한 것은 발목에 찬 사람은 자기 발로 교회에 오는 사람. 그럼 발목도 못 찬 사람 누굴까? 억지로 온 사람. 뭐 전도회 갖고 가장이 끌려오고 안에 그냥 등자리에 밀려서 오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적어도 내 스스로 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 발로 와야 돼, 내 발로. 두 번째는 뭐예요? 무릎까지 찼대요. 무릎까지 찼다는 것은 기도하는 단계. 무릎을 기도하죠. 신앙생활에 무릎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맛을 한 사람. 기도의 재미가 붙어. 그저 기도니까 내 마음 평안해. 금방 응답 보고 뭐 환상 보는 거 없어도 이렇게 기도가 나면 참 평안하고 후련하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야 기도의 맛이 이러는가 이렇게 참 속상하고 화날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사랑하니까 내 이렇게 난 편안하고 내가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되죠. 그 무릎으로 당겨요 이렇게. 근데 기도의 맛도 모르고 뭐 눈 감고 깎아보고 앉아있는 게 5분이면 다 얘기하고 그냥 기도 시간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하면 아직 하나님 만난 자라 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말씀을 읽고 나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는 응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교제잖아요. 대화잖아요. 만남이잖아요. 사랑한 하나님과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아무도 없다? 사랑한 사람은 그 대화, 그 시간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이런 무릎을 기도한 단계 이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자 겸손의 은혜를 말합니다. 겸손. 그래서 겸손 허리를 띄고 이건데 적어도 이 겸손에서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중보기도 할 정도는 될 거예요. 내 기도만 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도 하면서 이런 정도. 네 번째 단계는 어떤 이거요? 이 헤엄할 정도 아주 물이 깊은 단계에 있었다. 이건 성령 충만의 단계인데 여러분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져서 성령 충만한 단계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전 문지방에 물이 나왔다. 물은 뭘 의미할까? 여러분 지금 우주 탐사에서 달나라고 하고 화성도 가고 막 인공이 쏘는데 뭘 먼저 찾느냐 하면 물. 물 있는가? 물 있으면 생명체가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 지금까지 달나라고 어느 곳에 물이 없어요. 이 지구만 지금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물이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고 이 지구도 3분의 2가 뭐 바다 물로 되어 있어요. 물이 생명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 물은 성전 문지방은 예수님을 말하고 거기에 스며나온 물은 뭘 의미할까요? 보혈의 능력, 진리의 말씀의 생수, 말씀의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의 생수. 이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물질, 명예, 권세에 목말라요. 갈증이 나요. 솔로몬도 만족이 없었다고 했어요. 왜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야만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끊어낸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 떠난 것이 악이에요. 우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날 만들었고 온 세상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풀 한 포기 우리 아가 마음대로 자라게 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만 줄 수 있고 자라게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만이 그 피만이 말씀만이 살려내게 되는데 이 물이 점점 흐르는 가운데서 더 많아졌다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조그마한 시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흐르고 흐르고 점점 증가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 충만한 게 아니에요. 다 헤엄할 능히 헤엄할 물 그런 깊은 단계의 영적 수준에 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발목부터 그래서 무릎 허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단계에 계속 이르게 되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았는데 거기에 나무가 열매가 풍성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산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풍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열매를 맺고 비옥하게 되고 풍성한 삶이 되는데 이 강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 이르렀다. 그래서 그 강물이 이른 곳에 다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상 윤리, 도덕, 철학, 학문 무엇이 살려줍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뭡니까? 생명 하나님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만이 성령의 은혜만이 구원을 주고 문화를 살리게 만들고 이 세상 살만한 사회를 만들고 생동력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에 의해서 전세계가 바꿔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이 시간 성령의 생수를 주고 계세요. 무엇하러 영원히 우리 살아나게 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풍성한 삶을 주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암담합니다. 전 세계를 통치한 바벨론 나라에 포로됐는데 무엇이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뭘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줬어요. 환상을 보니까 먼저 성전이 건축됐어요. 성전 다 파괴됐는데 그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앞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함께 계실 것이라고 미리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고산지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렀다는 것은 뭘 의미한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도 암담합니다. 총적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지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만 불어나고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만 흘러간다면 능히 이 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생명이고 물이 생명이고 생수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고여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흘러갔다는 거, 끊임없이 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 나온 물만이 생명을 주게 됐는데 흘러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흘러서 남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야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은혜는 흘러가는 것이고 흐르는 물을 받아서 남겨줘야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생명이 살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웅덩이가 되죠. 어떻게 돼요? 웅덩이 오래 고이게 되면 곤자라 생기고 썩어요. 썩어요. 똑같은 물이라도 흐르는 물은 생명을 주지만 고인 물은 생명을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 피가 고이면 어떻게 돼요? 고름이 돼요. 문제가 고이면 한이 돼요. 문제를 내 가슴에 품고 있어봐서 한이 맺혀요. 한이 오래 가면 응어리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상처받고 쓴풀이 생기고 나중에 무서운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의 물이 온다면 당연히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런데요, 은혜가 내야가 최고라고 남에게 섬기고 남겨주자는 고이면 어떻게 될까? 교만. 내가 최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흘러가야 생명이 되는데 모든 것이 움직여요. 움직여. 바람도 움직이고 이 우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움직이고 우주는 다 움직이고 있어요. 전부 움직여. 몸도 움직여야만 되게 만들어졌어요. 피도 계속 돌고 돌고 돌아요. 전부. 세포도 계속 생성되고 죽고 움직여요.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흘러가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부지런히 흘러 넘치도록 남을 섬기고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라 고이고 내가 최고라고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썩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고 나눠주고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리바다, 사이바다 알잖아요. 갈리바다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을, 그 깨끗한 물을 계속 사이바다로 넘겨줬더니 사이바다는 받기만 했더니 썩은 바다가 됐고, 우리는 계속 흘러 넘쳐야 돼요. 계속 퍼줘야 돼요. 다시 말해, 받은 사랑을, 내 받은 사랑을, 주님 받은 사랑을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흐르면 더 깊은 은혜가 와요. 더 새로운 은혜로 채워져요. 근데 은혜 받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움직여야지 집에 가만히 있어요? 절대 믿음이 떨어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썩게 되니까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그때 홍해 갈라진 거 보고 기뻐 뛰고 감사 찬양했는데 나중에 광야 생활에서 흐르는 물이 고이기다 보니까 원망 불평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은혜는 내가 사실은 내가 잡은 거야. 사로잡힌 거예요. 심령에 매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로잡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 헤매던 것이 아니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그걸 내가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은혜가 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다 왔어요. 여기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지, 믿지 않았으면 지금 놀러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 알고 그 사람 우리를 볼 때 참 답답하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옛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 받아서 내가 성경 말씀에 지금도 무슨 말인가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인생은 여기 끝난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뭔가 내게 주어진 것 누리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 남편 얼마나 훌륭한지 아세요? 여러분, 같이 부부간 살 때 얼마나 좋은 줄 아시고 서로 잘 사세요. 혼자 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지금 같이 잘 몰라요. 그때 내가 좀 잘해줄 건데
그때 눈물 짓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흐르는 그 은혜를 느끼면서 누리면서 흐르게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적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이 말씀의 생명수로 받으시면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의 생수가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흘러가고 있다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진 은혜예요. 누가 믿기서 38 말하기를 주라 그리하면 후회 되어 흔들어 넘치는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신고 주었을 때 여러분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도로 찾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내가 무리에 던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내가 신고 거두고 은혜를 나누면 그것이 후하게 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거기 사람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은혜는 여기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천적을 청량하고 그 물에 들어가라 합니다. 들어가 봤더니 발목이고 그 다음에 허리고 이렇게 자꾸 무릎이고 아이고 너희 해양화물 아이고 이 일천척은 400m거든요. 400m를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나중에 해양화물 아이고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들어가 봐. 빠져 안 죽어. 오늘 성령 충만의 단계가 헤엄할 물의 단계라고 한번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자, 우리가 수영한 사람 느낀 건데 수영할 때 어떻게 해요? 물에다 내 몸을 맡겨야 돼요. 수영을 할 때 몸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맡긴 사람들 발에 일단 땅을 떠야 돼요. 내 힘으로 발로 선 것이 아니고 맡겼을 때 말씀의 의지에서 살아버린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사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삽니다. 이게 은혜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고 살 때에 사실 방에 물에 떴었을 때에 그때 자유가 와요. 진정 평안이 와요. 그래서 내 몸을 물에 맡겠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대로 응답으로 인도돼서 하는 거.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평안 있고 기쁨을 매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성령인데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알지 못하느냐니 성령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의 종체를 모르는데 성령의 은혜가 오게 되면 알아요. 영의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 판단받지 않고 자유와 기쁨이고 행복이고 사랑이고 다 사랑해요. 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이런 말을 해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충만했으면 좋겠구만이라. 누가 충만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어요. 어떤 사람은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깊은 단계에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런 단계에 이루지 못할까? 여기서 우리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다면? 목마르거든. 이 목마른 것 인생의 갈증을 느껴야 돼요. 이 세상과 돈으로 만족해서 나 돈 있으니까 살만해. 명예 권세 있어. 이런 사람은 목마름이 없어요. 돈이 좋아. 나 권세가 있어. 나 출세했어. 내가 이때를 위해서 떵떵거려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리고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목마름은 돈으로 명예로 만족하지 못한 내 영혼의 갈증을 느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요. 왜 그럴까? 이게 진짜예요. 내 영혼이 영혼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목마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그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요. 이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물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셨을 때 그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되는데 목마른 자
그래서 하나님, 이상의 명예, 권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이상의 부정, 부패가 있고 불의가 있고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육성이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모, 오정, 이성을 자랑해서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는데 왜 나는 말씀도 살지 못할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자리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죽을 몸이다. 내 영혼은 속도 하나의 법을 제거한대.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은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단식을 해요. 여기 목마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 피가 좋고 예수가 좋고 말씀이 좋고 생수를 먹고 마시야 내가 살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은혜 받는 단계예요. 목마름의 단계. 여러분 기도를 좀 깊이 하면 되죠? 기도 누가 깊이 할까? 많이 깊이 기도하고 싶으면 되나요? 그 기도기 성령의 빛이 오게 되면 애통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상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나 마음 상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진리의 문제야. 인간성이 안 됐어. 이상해. 불의한 세상이야. 악한 시대야. 재판에도 돈 싸움이라마. 각계각층이 다 부정부패해서 살 수가 없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 아버지, 저 북한은 굶어 죽고 말마 죽고 죽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상해야죠. 나만 좋으면 됩니까? 마음에 상해요. 아파요. 아파서 울어요. 통일한 심령 주께서 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사 무엇이 제사예요? 무엇이 제사냐고 하나님,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 무슨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려고요? 예수 믿어서 눈물도 없어요. 애통도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상해야지요. 아파야지요. 뭐 때문에 아프냐고요? 부정부패 때문에, 불의 때문에, 악한 마귀 때문에 아파야지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상하고 통일한 심령 원인은 누굴까? 내 죄 때문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북한 문제고 아프리카 문제고, 내가 애통하고 통해 자복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런 사람 사랑하시겠습니까? 정말 상하고 통이한 마음에 있어야지요. 애통해야지요. 애통이 되고 통이가 되는데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깊이 기도하고 싶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살겠어요. 예를 물론 내 자녀가 갑자기 사고가 당하고 내 가족이 그런다면 다 그런 기도를 하겠지만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더 넓게 생각한다면 정말 상하고 통이한 심령 멸시치 않습니다. 애통하고 통이하니까 밤새 철회가 되는 것이고 금식이 되는 것이고 애통하고 울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시죠.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거 안 사람은 상하고 통이하게 돼 있어요. 오늘 집벌과 갯벌은 살지 못한대요. 회색분자들, 왜 고인물들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WC 같은 날 이런 사람 못 살래요. 그런데 적어도 은혜의 말에 깊이 들어가야지. 나는 이걸로 안 돼요. 이걸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우리 민족의 세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그러면 은혜의 강물이 깊이 들어가죠.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애통하고 통이한데 어찌 성령의 생수를 안 주시겠어요? 그럴 때에 강물이 이르는 것마다 6절, 7절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곳에 바로 강물이 흘러가는데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울창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있고 울창하고 열매가 맺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삶에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면 사막처럼 메마른 인생이 울창한 숲간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고 고목처럼 마른 인생이 물을 연한 나무처럼 싱싱한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청춘이냐? 하나님 임재가 있는 인생이 청춘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마음에 꿈이 있어요. 영롱한 꿈이 있어요. 갈렙처럼 85세지만 늙지 않았어요. 왜요?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미 카터는 말 이런 말 써요. 후회가 꿈을 대신한 순간 우리는 느끼기 시작한다. 꿈을 꿔야지 후회합니까? 회개는 좋습니다만 후회할 필요 없어요.
깨달았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후회는 과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함은 바로 환상과 꿈을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걸음걸이가 살아 움직이는 걸음걸이가 돼야 됩니다. 이 물이 바다로 들어갔더니 바다도 사해 바다도 살아났어요. 사해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염분이 30%예요. 사람 몸이 들어가 둥둥 떠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바다도 살아났다는 것은 오늘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성령의 생수가 넘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살아난 역사가, 이 죽었던 회사가 살아납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기쁨이 되고 엔돌핀 되고 모든 위로 격려 칭찬해 주는 사람, 복인의 인생 임재를 느끼게 되어요. 그곳에 고기가 모여들게 되어 있고 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나 에글라에까지 빽빽이 그물 친다. 입장이 약초가 되고 지금 지중해까지 굉장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고요. 바벨론 포로에 쫓겨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꾸어진 꿈 환상은 대단한 거예요. 세계복음화예요. 비전, 비전. 저는 믿음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 성령 역사만 넉넉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생수가 나면 이 교회 때문에 강조를 살려주고 한국 살리고 북한 살리고 세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물론 비전이에요. 그걸 꼭 기도해야죠. 오늘 에스겔, 야 에스겔 뻥치네. 오늘 에스겔도 뻥쳤네 그러면. 근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포로가 해방됐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역사가 났습니다. 지금 유대인 그들이 전세계 중심과가 되고 이렇게 그 복음 우리까지 와서 여기서 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왔지 않습니까? 이거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준 환상의 꿈도 반드시 그런 날에 이룰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마음의 소원이 이루고 나시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비전 때문에 기뻐하시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 내 비전하고 내 것 되는 거, 교회는 건물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해답은 뭡니까?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넘치야죠. 흘러넘치야죠. 언제 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령의 생수가 이 시간도 우리 심령, 심령 속에 흘러넘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만 흐르게 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강물이 풍성하게 되면 장애의 물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워치만이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워치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걸 보여줬냐면 양자가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 큰 바위 덩어리 있어가지고 배가 갈 수 없어요. 그때 하나의 음성이 이 바위를 치워주거나 아니면 물을 불어서 그 위에 지나가겠까 물을 불어줘서 했더니 물이 폭 부르니까 바위가 물속으로 폭 들어와서 싹 지나가서 깼어요. 무슨 뜻일까요?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강바닥에 물이 빠지면 바위땡 하나입니까? 그거 치우면 또 없습니까? 인생 사리가 사사건건 부딪혀. 내가 은혜 때리면 싸울 사람만 있어. 마음이 상해. 모두가 마음에 짜증나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충만 아니면 그 물, 은혜가 그 바위가 안 보여. 부부간에도 사랑스럽게 뭐 얼마나 아내가 귀한지, 실수한 것도 사랑스럽게 보면 귀여워요. 아세요? 내가 괜히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면 괜히 꼬투리 잡고 싶어. 다 그래, 인간관계가 그러더라고. 문제는 다더라고요. 다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세상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 삶에 큰 장벽이 왔을 때 은혜 강물만 넘치게 흐르면 되겠구나. 은혜 강물. 자, 은혜 강물이 넘쳐 흘러버리면 모든 문제는 쉽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불도 중요하지만 성의 생수가 오면 일단 하수구가 막혔을 때 물이 싹 내려갖고 시원하게 뚫어야 되잖아.
성령의 생수가 딱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 예? 그래서 강물이 다 떠내려가 버려야 돼. 찌꺼기가 없어져야 돼. 다 씻어가 버려요. 기뻐하자는 거 다 없어져 버려요. 내 앞에 거대한 문제, 은혜의 강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강물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청소를 해도 안 늘러가지요. 이 강물이 뭐냐고요? 보혈이고 말씀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 물론 성령이 일하는데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구나. 자, 말씀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라. 모든 것이 내 탓이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강물이 헤엄을 쳤다면서요? 그래서 그렇다면 물질 소홀, 세상을 초월했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겠네.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교회가, 셀원이 십자가 옵니다. 하, 너무 힘들게 하네. 저 사람은 똑같아, 똑같아. 안 바꿔줘. 어쩌란 말이 그랬어. 근데 주여, 어린아이가 금방 큽니까? 천호병 넘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이한 건데, 그래요. 그래, 나도 옛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다듬어주고 십자가를 알고, 그걸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깨어나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잘하는 것이 세론들이고, 결석자들이지. 내 모든 목회도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님 사랑함으로써 다시 말해 날마다 죽노라 할 때 내가 큰 문제 앞에서 죽을 때에 내가 큰 문제 앞에서 죽을 때 그만큼 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이 오고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발이 땅에 떨어진 것은 제가 초월한 것인데 내가 문제는 성령의 생수 오늘 오치마니에게 보여주는 그 강이 불어났다는 것은 언제 불어납니까? 언제 불어나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안 될 때에 울고 기도하고 그만한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애통하고 통해 잡아가면서 내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도한 만큼 성령 충만한 만큼 나는 강을 충만한 강이 되고 문제는 문제답지 않습니다. 다 가슴에 깨어나지더라고요.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제가 말씀이 있을 때 성령 오신다는 걸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말씀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뜨거운 성령이 왔대. 말씀 풀어줄 때 지금 저는 말씀 풀어주고 있는데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오고 성령의 생수가 오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의 사역자로 바꿔지더라 그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성령의 생수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사람들은 돈이고 명예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 놓쳐버린 수가 많아요. 내가 이 없고 힘들고 애통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하신 자들은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애통하고 자복해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모두가 내 때문이라고 우리 가정의 남편도 나 때문이라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 가장 큰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온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짊으시고 아버지 용서하셔서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해 버릴 때 성령이 불어오고 물어오고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그냥 된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만큼 고난의 경에 눈물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 눈물을 통해한 사람의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되는데 그렇군요. 감사하세요. 어려움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여기에 성령의 생수 주시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인간의 머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아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신령한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승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주님.